미 시애틀 터코마항의 10월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30만 5천 TEU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웨스트 시포트 얼라이언스는 지난 10월 물동량 처리 실적이 2012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며 농산물 수출이 호황을 맞은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처리된 주요 원자재는 건초, 임산물, 과일, 채소류였습니다. 10월 누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296만 3천 TEU를 처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122만 8천 TEU를 거뒀지만 수출 물동량이 소폭 줄어든 109만 TEU를 기록하면서 성장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농산물, 광석, 건축기자재가 세계적인 침체와 미 달러 강세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급락한 15만 2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10월 자동차 물동량은 생산 및 공급망 이전 문제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0%를 기록 8,630대에 머물렀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